안녕하세요, 수영입니다. 오늘은 슬리퍼 새우와 크레이피쉬를 준비했어요. 슬리퍼 새우가 자 진짜 슬리퍼 같이 생겼어요. 짜잔. 비슷하죠? 짜잔. 그래서 슬리퍼 새우라고 불리나 봐요. 굉장히 독특하죠? 미키마우스처럼 귀처럼 생겼어요. 그리고 정글의 법칙에 나왔던 크레이피쉬, 이렇게 뿔이 굉장히 날카롭게 길게 뻗어 있어요. 두 개가 이렇게. 보시면 눈도 있거든요. 눈이 약간 노란색이죠. 그리고 뒷면은 이렇게. 오늘 슬리퍼 새우와 크레이피쉬로 요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. 버터치즈 구이로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. 그럼 여러분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요리를 시작할게요. 자, 그럼 분리를 해볼까요잉? 슬리퍼 새우부터. 엄청 딱딱해요. 됐다. 와, 분리가 됐어요. 끼워서 이번엔 크레이피쉬. 짠! 준비가 다 됐습니다. 너무 맛있겠죠? 색깔도 예쁘고. 일단 콜라부터 딸고 시작할게요. 와, 머리. 일단 크레이피쉬부터 먹어볼게요. 너무 맛있겠다. 자, 버터 치즈 구이 먹어볼게요. 오. 머스타드. 식감이 굉장히 탱글탱글해요. 새우의 결마다 씹을 때 이렇게 살이 탁 뜯겨져 나오는 게 입 안에서 막 맴돌아. 너무 좋아. 이번엔 슬리퍼 새우로 먹어볼게요. 슬리퍼 새우. 자, 이번엔 꼬리부터.
조금 더 촉촉해요. 너무 맛있어. 샐러리랑 너무 잘 어울려요. 효자. 버터구이는 먹어봤고 본연의 맛 그대로를 먹어볼게요. 레몬으로 좀 뿌려줄게요. 그리고 크레이피쉬. 응? 머리에 비해 너무 쬐끔이죠? 찍혀 있어요. 슬리퍼 새우가 좀 더 촉촉하고 크레이피쉬는 담백해요. 그래서 소스 찍어 먹을 때는 크레이피쉬가 더 맛있을 것 같고요. 슬리퍼 새우는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.
오늘 이렇게 슬리퍼 새우와 크레이피쉬를 먹어봤는데요. 여러분 두 가지 다 각각의 매력이 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. 웃음은 그 자체로 또 건강을 가져다 준다고 하네요.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보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